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푸근하더니 정말 내 피도 하루 종일 촉촉히 봄비나 아니면 여름 초입 같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우산에 빗방울이 또닥또닥 소리가 또 묘하게 기분 좋아지는데요. 마음도 약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뭐 달과이들도 뭐 여러 가지 네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네. 색감이 아주 산뜻한 것도 있고 또 요 아이들이 빗물 먹고 앞전에 조금 물고파 했었어요. 좀 충분한 물 공급이 되어서 요 아이들이 활짝 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 12월 중순에 이렇게 깡노숙을 시키는 바람에 네, 비를 또 그대로 맞추고 있다라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두 가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제 요 비를 맞추고 나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단돌이를 잘 해야 된다. 네, 지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무탈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약간 조금은 네, 관리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쪽인데요. 그래도 나름 요 빗물에 아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청옥 거목입니다. 거목이 여기 얼굴이 약간 생장점 가까이 앞쪽으로는 맑은 밑감이 나옵니다. 요게 또 그 요 아이 특징으로 귀여운데요. 처음에는 작은 아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요 아이도 네 은근히 물을 조금 좋아해요. 이 거목이란 아이. 그러면 입장도 잘 내어주고 네 날씨가 아마 따뜻하면 요 비를 맞췄을 때 온도가 생육할 수 있는 온도만 되면요 순풍순풍 자구를 달아줄 건데 이제 추워지니까 또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네 요 아이가 병어연이란 아이인데요. 너무 물고파해서 쪼글쪼글 했었어요. 지금 그게 여기 지금 오는 비 오늘 하루 종일 맞추고 나서 지금 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느낌이 요렇게 보시죠. 아마 내일쯤이면 아마 통통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요 아이는 그 물 자동 흡수가 되는 화분이 있어요. 간접식물을 키울 때 그런 화분에 키워도 요 아이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벽어연 약간 통통한 입장이 귀여워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와 정말 네 쪼글쪼글하게 네 물을 많이 많이 곱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네 박화장입니다. 조금은 붉은색이 나오고 있죠. 아 요 아이도 정말로 네 성장을 쑥쑥 해줘야 되는데 요 아직도 이렇게 시듬한 아이는 뿌리 활착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그 균이 아주 미미하게 남아있던 균이 남아있어서 요 가을이나 겨울쯤 되니까 그게 표가 나면서 고사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또 몇 줄기 해줬어요. 목대.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또 엉망되고 거기서 나온 또 아가는 요 키울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또 꼽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 타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요 앞에는 또 쭈글쭈글한 아이도 있고요. 아유 정말 네 여러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는 조금 뿌리 활착을 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박화장 황금염자 색감이 너무 네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 아이가 미니벨금입니다. 미니벨금. 네, 밑에 아가가 엄청 많이 있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와, 목대가 쭉 길게 나온 데다가, 금기가 요 아이는 골드빛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골드빛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미니벨금도 다양한 요렇게 조금 녹 지분이 강한 거, 네 금기가 강한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아이는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예쁜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화상을 잘 입더라고요. 요 아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미니벨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 요 아이도 풀일도 네 뿌리 조금 네 활착할 것 같아요. 요 습도. 이 다육아이든 뭐 다육식물이든 그냥 일반 관엽식물이든 어쨌든 화분 속에 습도가 있어야 이 잔뿌리를 내어주는 네 역량이 크죠. 그래서 습도가 있어야 이게 분갈이 해주고 나서 뿌리 활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분갈이 해주고 나서 한 얼마간의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충분한 물 공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오늘 내 얼굴 보니까 상당히 뿌리 활착을 한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물보석 맺혀있는 네 다빈치 코드
주변 배경을 안 봐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특히 더 바닥이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이 벽도 네,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딱 다육이만 봐야 돼요. 디스플레이도 중요한데 지금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빈치 코드 보세요. 얼굴을 이렇게 쭉 벌렸어요.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쭉 벌어졌습니다. 아유, 예뻐라. 네, 레몬노즈 녹금이 상큼하죠. 물버섯 이렇게 맺혀있고 미니 요 아이는 피치민트 솔방울처럼 아이고 비 맞겠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돌아가죠 뭐. 팔이 네 짧은 억지로 넣지 말고 네 요 아이가 휴밀리스가 저희 집 환경에서는요 살짝 색감이 들었어요. 맑은 느낌은 안 나오고 그 약간 네 물감으로 살짝 칠해놨는데 깨끗하게 색감이 들진 않았고요. 약간 희끗희끗한 그런 느낌으로 휴밀리스란 아이예요. 이렇게 있고 네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많이 맑아졌죠. 앞전에 보다 이렇게 네, 얼굴이 많이 달궈진 얼굴도 나오고 맑은 느낌도 나오고 그리고 얼굴도 많이 쑥 크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잠시만요. 타이니버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트 딜라이트 이 아이도 그 분갈이 해주고 나서 아마 요 2차 물주기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너무 듬뿍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비가 3일 정도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멜리 철화예요. 아멜리 빗물에 젖어 있으니까 빨갛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멜리 철화 그리고 여기는 네 야곱세니 금이 아유 색감이 더 진하게 나오죠. 확실히 이렇게 아유 그리고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앙증맞은 파인애플 같아요. 귀엽고 앙증맞은 이렇게 네 아 요 아이가 턱시 제타 군생이라는 아이인데요. 요번 빗물에 요 아이가 조금 예뻐질 것 같아요. 굉장히 입장이 쪼글쪼글했었는데 요거 지금 충분한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요 아이가 얼굴을 아주 네 탱글탱글하게 만들면 예뻐지겠죠. 요 아이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서 예쁜 모습을 못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요 습도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예뻐질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제타 군생이라는 아이고요. 저희 집에 드림로즈가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우와 색감 라인 정말 진하게 나오고 있네요.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네 멀로 철아 요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분갈이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풀분해서 통통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제 조금씩 불고 있네요. 여기는 라즈베리 아이스 입장 긴 쪽은 여름에 웃자랐던 아이고 그래도 커팅을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아주 오목하게 작아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화이트 엔젤이에요. 입장을 다 끌었다가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이트 엔젤 이 아이도 얼굴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리고 네 요거 매직젠 골드 네 자주 보여드렸고 이 라우치스가요 가을이나 겨울이 되니까 요렇게 약간 아이보리 계열로 바뀌면서 핑크핑크한 색감도 살짝 나오니까 요것도 예뻐요. 네 여름에 네 입장을 떨궈서 조금 그랬는데 약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그리고 요 머니메이커 정말 예쁘네요 요즘에. 네, 요 아이는 요게 두 개로 나눴었어요. 엄청난 번식률을 보여줘서 여기 한 개 네 신고 그리고 저기 사각분에 하나 신고 지금 좋아요도 많이 예뻐졌습니다. 플로리디티 네 세트 화분에다가 저희 머니메이커 같이 좀 전에 아유 화면 초점이 안 잡혀요. 네 요렇게 초점이 잡혔습니다. 아 요렇게 예뻐 보이다니 정말 이게 이제 도톰하니까 더 예쁜 거예요. 입장이 얇으면 또 요런 느낌이 조금 덜하죠. 근데 노숙을 시켜놓으니까 도톰하면서 붉은색이 약간 나오고 초록빛감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보기에 진짜 예쁘네요. 요 아이가 그냥 초록이 할 때는 정말 풀떼기예요. 근데 머니메이커도 달궈지면 요렇게 예뻐진다라는 거. 네 핑크 여왕 더벅머리 핑크 여왕입니다.
아, 네, 러우, 네, 금이죠. 근데 연봉이랑 러우 금이 같이 나란히 있는데, 연봉이 조금 그래요. 이게 입장이 뭔가 모르게 충분한 물을 못 챙겨주다 보니까, 옥상에서 키워보니까 요 아이는 확실히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자주 챙겨줬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물을 조금 덜 챙겨주니까요. 하얘지고 입장이 그렇게 예쁜 입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 시기가 오래된 아이는 아닙니다. 연봉금 수영을 눕방 수영에서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분갈이 한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벌써 뿌리가 꽉찬 듯한 그런 느낌이 얼굴에 나와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네, 물을 요거 한번 줘보고 반응이 없으면 아마 화분 속에 뿌리가 꽉찬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와, 저기 쌩얼이 얼굴이 너무 큰 아이들 좀 커팅 해주고 싶네요. 입장 마지막이 굉장히 러우 금, 네, 입장이 너무 큰것 같아요. 저기 있는 네 레몬노즈 금도 아유 쑥쑥 빗물에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아, 네, 이 아이는 네 롤리폴리 약간 볼을 살짝 붉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와, 요즘에 정말 이 아미스타는요 실물 미모 절정입니다. 요게 수영이 예전 그 수영이 아니어서 그렇지, 와, 정말 아미스타, 네, 착한 둥이인데다가 키워볼 만해요. 이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너무 예쁘고요. 또 옥상 노지에서 요 아이는 정말, 네, 딱 맞는 금상첨화인 아이 같아요. 옥상 그 추위 더위 잘 견뎌내는 아이 아미스타가, 키우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아이들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요. 와, 요 아이는 또 정말로 아미스타는 제가 키워봐도 이 옥상에서 잘 맞는 아이구나. 그리고 또 예뻐지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옥상 노지에서. 어떤 아이들은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옥상 노지에서 뭐 더욱더 예뻐지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정말, 네, 요번 한 2, 1년 정도는 그렇게 썩 예쁜 모습을 안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요 아이가 뿌리 활착을 좀 잘하면서 얼굴이 정말 다져지면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미스타가 미모가 절정이라는 거 너무 예뻐요. 입장 수만 조금 많아지면은 좋을 텐데. 여기 네 레몬 노즈도 쑥쑥 네 초록빛감이 훨씬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요번 빗물에 잘 자라주겠네요. 얼굴을 조금이라도, 아, 제가 좋아해보다가 요 아이 쪽으로 훅 넘어왔어요. 의외로 레몬 노즈 요 아이도 신경이 좀 써여서 묵은 둥이인데다가, 그리고 요 미니벨, 아, 보고 가야죠. 미니벨 놓칠 뻔했습니다. 아, 실크 베일, 아, 색감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아, 여기서, 요쪽에서 보는 다빈치 코드. 아,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니까 또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또, 여기는, 네. 아, 이렇게 돌아갈까요? 와. 야, 여기 당임금, 빗물이 젖었을 때 당임금.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예쁘다. 말이 필요 없네요. 그 아이는 스피나.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레티지아처럼. 그리고 그 아이 샤를로 저 색감. 야, 정말 환상입니다. 여기 앞뒤로. 너무 예뻐졌어요. 네, 샤를로즈는 또 빗물에 젖으니까 정말 예뻐지고요. 흑사금. 네, 여기는 호리즌이라는 아이. 색감이 정말 화사하네요. 실루엣이랑 같이 나란히 있는데. 그리고, 네, 홍매화. 여기, 방울, 복랑. 원종 방울, 복랑. 네, 여기는, 홍매화, 철아 있고, 둥근잎, 비치, 우리대. 아, 네, 빗물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요. 우주모, 개금, 색감이 핑크한 핫핑크 색감, 진한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요아이 동민. 그러고 보니까 또 저희 집에도 미인 종류가 조금씩 하다가 또 생겼네요. 미인 종류가 또 저희 집 옥상에서 적응을 잘한 아이들은 예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입전.
입전이 처음에 심어줄 때는 키가 쑥 큰 것 같더니 이게 뭔가 모르게 키가 왜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이 조금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암튼, 네, 키가 쑥큰 입전이 조금 낮춰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게, 잠깐만, 아이고, 조심조심. 아이고, 또 찍은 거 아니야? 아,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프릴, 썬댄저랑 수연, 요알까지 보고, 네, 뒤에 등이 너무 많이 젖었어요. 등에 크라슐라도 꽃대를 열심히 피울 것 같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요렇게. 네, 제가 뒤에, 사실 뭐 저도, 네, 다육이 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찍는데요. 이게 비올 때, 뭐, 물론 우비를 입으면 되는데요. 우비가 또 둔합니다. 약간 둔한 것도 있고, 우산을, 작은 우산을 쓰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가 다 축축히 젖어요. 이게 영상을 한번 찍고 내려가면요. 전부 다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갈아입으면 되죠, 뭐.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이 옥상, 네, 노지에서 깡노속으로 비를 다 맞추고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저 위에 칸에 있는 아이들은 또 내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혹시나 낙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 보는 재미도 있네요.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